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람의 운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숫자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뭐 살다 보면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그런 거라든지 건강 이런 데 관심은 많지만 숫자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안 갖게 되는데요. 이 숫자가 그 사람의 운을 결정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 재미삼아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한자로 되어 있는데 잠시 한번 여러분께서 아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위에 유연천리 내상회란 말이 있고요. 밑에 무연대면 불상봉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연천리 내상회. 인연이 있으면 천리가 떨어져 있어도 와서 만나게 된다는 말이고요. 밑에 무연대면 불상봉이란 말은 인연이 없으면 서로 마주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인연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래, 정말로 내가 한번 그럼 바꿔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분은 아 그런 게 무슨 저게 미신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다양할 텐데 일단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인연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영상이 계기가 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나 운명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진지하게 잘 보시면서 정말로 그럴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인연이 없다고 하면 아무리 제가 말씀을 드려도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게 정말로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사주팔자입니다. 사주팔자는 태어난 연월일시를 갖고 하다 보니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주어진 운명대로 살게 되는데요. 일단 관상, 손금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기본 타고 나면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뭐 성형 수술을 한다든지 손금도 어느 정도 변화는 되지만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바꿀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름이라든지 또 배우자를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운명이나 운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얻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본적으로 바꿀 수 없는 요소가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데요. 내가 아무리 좋은 팔자, 좋은 관상을 타고 났어도 이 정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세계 경제 상황, 자연재해, 또한 누구를 만나느냐 이런 인간관계에 의해서 굉장한 많은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모든 게 팔자대로 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타고난 팔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팔자가 안 좋아도 내가 조금만 노력하고 변화를 주면 얼마든지 팔자는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변화를 주신다고 하면 실제로 팔자가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팔자가 안 좋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기 바랍니다. 다만 내가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주어진 정부 정책이나 뭐 경제 상황 이런 거는 내가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거기에 대응을 하면 되고요. 물론 뭐 자연재해에는 쉽게 대응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최대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사람의 관상이나 사조 이런 성격을 안다고 하면 거기에 대응을 하고 맞춰 살다 보면 훨씬 더 나한테 많은 이득을 갖다 주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변화를 내가 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삶을 개척하고 바꿀 수 있다라는 점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한자가 있는데요. 대부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야, 오늘 더럽게 재수가 없네? 재수가 있네? 이런 얘기를 많이 쓰시게 되는데, 바로 그 재수라는 한자가 바로 이 재물재자하고 숫자수입니다. 물론, 횡재수란 말도 여러분들 쓰게 되는데, 바로 그 횡재수가 됐던 재수가 됐던 역시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재수란 말은 역시 재물에 관련된 숫자란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농담 삼아서 사람 이름이 재수라는 사람이 있으면 옛날에 그런 얘기 많았었는데, 뭐 전화 걸어서 재수 있어요? 재수 없어요? 재수 없네? 뭐 이런 식으로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 재수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지만 한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바로 이 재수의 수자가 바로 이 숫자에 재물재자가 들어가서 그게 바로 재수라는 말입니다. 자, 오른쪽 보면 그러면 운이란 말과 일진이란 말이 있는데,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운이 왔다, 운이 왔네, 아니면 내가 오늘 일진이 좋네, 이게 다 시간하고 숫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즉, 내가 운이 오려면 오늘 몇월 며칠 몇시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만나고, 아니면 내가 어디를 갔을 때, 복권을 사러 갔을 때, 아니면 내가 어디 시간을 맞춰서 갔을 때, 이게 모두 다 숫자하고 연관이 있는데, 실제로 그 숫자가 우리 일상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그것을 생각 안 하고 살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약속을 하려고 해도 숫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일단 오늘의 몇월 며칠인지, 그리고 급여를 탄다든지 아니면 버스표를 탄다든지 끊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서 숫자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숫자가 우리의 운과 재수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가 태어난 사주팔자에 어떤 운이, 어떤 숫자가 나한테 좋은지 그것을 여러분께 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생년월일시 숫자를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마다 이 행운의 숫자가 모두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부터 10까지 있다고 하면 1이라는 숫자가 나한테 좋고요. 어떤 사람은 5라는 숫자가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9라는 숫자가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복권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만약에 로또 번호가 있다 그러면 8번, 14, 17, 27, 36, 45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운명의 숫자 1등 번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복권을 사시던, 아니면 복권에 관심이 없던, 아니면 뭐 월급을 받던, 모든 건 숫자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나한테 필요한 행운의 숫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사주팔자의 기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역시 모든 운의 결정, 운명의 결정은 이 행운의 숫자에 달려 있다라는 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면 사람마다 어떤 숫자가 행운의 숫자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너무 어렵지 않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음양, 오행,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나는데요. 특히 이 목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느냐, 아니면 내가 화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느냐, 목과 토금수의 기운을 갖고 골고루 갖고 태어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 하지만 이 사주팔자에 만약에 내가 첫 번째로 이 목의 기운이 부족하다, 목의 기운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사람한테는 행운의 숫자는 3과 8이 좋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뭐 숫자를 적을 때 3번, 8번, 아니면 3388 비밀번호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13, 뭐 23, 33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 3과 8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조합을 하시면 되고요. 또이 3과 8을 비밀번호라든지 전화번호 이런 데 사용을 하시면 계속해서 나한테 앞으로 이 3과 8의 행운의 숫자니까 이쪽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층수를 골라도 뭐 3층, 8층을 고른다든지, 아니면 308호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지지의 인하가 묘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누구를 약속을 한다든지 중요한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이 인이나 묘가 들어간 날을 택하면 좋고요. 그리고 색깔은 청색이 좋습니다. 방향은 동쪽과 요일은 목요일날이 좋습니다. 시간은 아침에 인시하고 묘신데, 이거는 사실 조금 뭐 정확하게 한다면 너무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텐데, 즉, 좀 일찍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또 화의 기운이 필요하신 분은 2와 7, 여기 잘 적어 놨으니까 이걸 천천히 보시면 토의 기운, 금의 기운, 수의 기운 다 숫자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토의 기운인 사람은 진술 충미에서 네 가지의 기운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자기가 어떤 날 갔을 때 병진일에 간다든지 아니면 뭐 무술을 일에 간다든지 기축일 뭐 이렇게 토의 기운이 강한 날 여러분이 약속을 하시면 되고 약속도 오후에 점심 때 1시 반에서 3시 반이나 아니면 저녁 시간 7시 반에서 9시 반 그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로또를 구매한다고 하면 5나 10이 들어간 숫자 예를 들어서 뭐 5, 15, 25 아니면 20, 30, 40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색깔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의 기운, 노란색 기운이 필요한 사람은 황색 계통이 좋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토요일 날 약속을 저녁 시간이나 오후 점심 때 1시 반 이후에 약속을 잡는 게 좋다. 즉,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과 토금수 그대로 여기 있는 숫자.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나한테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기운이 있고요. 내 사주에는 없지만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기운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나한테 반드시 필요한 기운이 있을 때 이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만약에 화의 기운이 필요하다 하시면 가급적이면 남쪽이라든지 붉은색 계통의 옷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몸을 좀 따뜻하게 한다든지 그러시면 좋고요. 수의 기운이 필요하면 북쪽에 길방이기 때문에 북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약속도 저녁에 한다든지 수요일 날 하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밤늦게 연구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께서 잘 생각하셔서 아, 내 사주에 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 나는 토가 필요하다던데 이렇다고 하면 그러한 기운을 여러분께서 눌러줄 수 있는 기운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게 필요한 기운이 있다든지 할때 여기에 있는 행운의 숫자라든지 색 방향 이런 게 있으니까 시간까지 잘 이게 여러분들께서 참고 삼아서 앞으로 계속해서 남은 인생 이걸 토대로 해서 나의 길 방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요일만 잘 잡으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부족한 기운을 많이 보완해 줄수 있기 때문에 잘 이걸 적으신다든지 아니면 적기 뭐하면 스샷을 해서 이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다 갖고 다니시면서 가급적이면 요일이나 시간, 날짜를 잘 맞춰서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한테 반드시 행운을 갖다 주니까 믿으세요. 안 믿으면 소용없습니다. 이런 게 미신이네, 이런 게 무슨 소용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소용이 없고요. 쉽게 말해서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해서 나비 효과 들어보셨겠지만 내 작은 소망, 작은 바람 하나가 나중에는 거대한 나비 날개짓이 폭풍을 일으키듯이 운을 반드시 갖다 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믿고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한테 반드시 행운을 갖다 주리라 생각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요일을 선택을 해서 아니면 내가 목의 기운이 필요하다 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지만 목의 기운에서 날짜를 고를 때 인과 묘가 들어간 날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12일 날 갑인 을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이 필요한 사람은 정말 12일 날하고 13일 날이 이거는 몇월 달인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지에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갑인과 을묘일 날은 이 양일간은 나한테 굉장히 길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조금 일찍 움직이면 더 좋고요. 일단 이날이 일단 좋은데 목요일 날이라고 하면 더 좋겠죠. 하지만 일요일 월요일로 되어 있지만 인과 묘가 들어간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에 금이 필요한 사람 같은 경우 신과 유가 필요한데 여기 보면 18일 날 경신일이고요. 그리고 19일 날 신유일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한다고 하면 18일 날 경신 신유일, 19일 날 신유일에 시간도 오후 3시 반에서 7시 반 사이 신신하 유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달력을 여러분들께 보시고 일진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진이라는 것은 그날에 나한테 행운의 시간과 행운의 방향까지 맞으면 좋겠지만 그 날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일진이란 말은 사실은 해와 달, 별, 원, 우주의 기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날의 일진이 나한테 좋다고 하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고요. 뭐 복권을 사러 가도 그 시간에 가면 더 좋고 아니면 누구를 만난다든지 데이트를 한다든지 또 사람 약속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그 시간에 여러분께서 간다든지 만나면
훨씬 더 여러분한테 행운을 갖다 주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앞으로 평생 동안 필요한 기운이라는 것은 평생 필요한 기운이기 때문에 이 작은 거 하나가 여러분의 운명과 행운을 갖다 줄수 있기 때문에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하게 숫자가 여러분의 운명과 행운을 갖다 줄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믿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게뭐 있어? 이런 게 과연 될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그래 나한테 좋은 기운이라고 하니까 내가 가급적이면 이러한 것을 한번 맞춰서 가급적이면 약속을 한다든지 어떤 일을 도모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에 더 좋은 결과를 갖다 줄수 있고 행운을 갖다 줄수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내가 목의 기운이 필요한지 화의 기운이 필요한지 토의 기운이 필요한지 모른다고 하면 사실은 사주팔자를 봐야 정확하게 알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저한테 상담을 하시던 아니면 주위에 다른데 철학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여러 가지 이 사주 명리 하시는 데를 찾아가셔서 여러분께서 잘 그 부분이 어떤 기운이 필요한지 확인하셔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만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 생활하신다고 하더라도 좋은 일이 생길 테니까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행운을 갖다 주는 숫자와 요일, 길일 이런 걸 알아봤습니다. 꼭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